저는 이제 파킨슨 판정은 2018년도에 받았는데요. 2013년도부터 몸 체중이 빠지기 시작한 게 제가 60kg 나왔거든요. 체중이 빠지기 시작 47kg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기운만 없었지, 뭐 어디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요. 제가 건강검진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아픈 데가 특별히 없었는데, 2018년도에 이제 파킨슨 이제 판정을 받고 나서 우연찮게 누가 이제 목사님, 양일근 목사님이 이제 그한 기독하는 데를 가면 파킨슨 병이 좀 완화된다는 소식을 듣더니 여기 와서 이제 좀 기독들을 이제 계속하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여기 올 때는 진짜 지팡이, 여기 오래된 분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지팡이 들고 와서 요 주변만 조금 돌았는데 기독교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완화가 돼가지고, 집에 가서도 여기서 가르치는 그대로 했어요, 저는. 저도 빼지도 않고, 절도 하지도 않고, 저도 절도 안 해도 그대로 하고는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는 계속 자고, 거의 뭐 50%는 낫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이 좋아서 다들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들이 막 젊어졌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너무 기뻐서요. 무슨 말. 너무너무 기뻐서 말할 무슨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처음에는 한 5,000보 정도? 5,000보 정도 걷는데, 이제 만보 걷기 시작하다가, 제가 기준을 세웠어요. 처음에 집에 가서 27,000보, 25,000보 걷는데 조금 시간도 모자라고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목표를 2만보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2만보를 목표로 하고, 모자랄 때는 밤에 진짜 그지만, 여기 와서도 지금 두 분을 밖에 나갔는데, 9시 나가고 35분을 걷고 2만보를 넘게 채우고,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 저녁에도, 8시 15분에 나가 한 35분 걸었어요. 그래서 2만보를 넘게 채웠습니다. 항상 제가 목표가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을 누구든지 다 세우고, 그걸 못 채우면 조금 귀찮더라도 하고 해야지. 열심히 해야만 되지. 이건 누구의 노력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우리 양육은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만 하면 길잡이가 되는 거지, 자기 자신과 싸움이니까, 열심히들 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힘내시고, 파이팅 해요. 여기 와서, 피골 계곡에가 세 번 넘어졌습니다. 지팡이 들고 엎어져가지고. 영랑호 거기가 넘어져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자전거에 치여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멀쩡하던 이제 안 넘어져요. 전에는 맨날 껄피다만 넘어졌는데 지금은 딱 중심도 바로 잡고 자세를 바로 하니까 그만큼 좋아지는데 한 50%는 낫다고 보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